임원들 자체가 이 구간에서 팔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 회사 임원들보다 인상가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미 이거를 사신 분들은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인상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마주가 만드는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7.18%로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이 보시면 1200만 주나 터졌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046억이고, 매출액 꾸준합니다. 그렇게 뭐 평이하게 달라지지 않고, 영업이익도 거기에 따라서 뭐, 변동폭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 없는 상황에서, 뭐,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20%대, 15%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유보율이나 부채비율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평소에 있었던 한계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당 배당금이 나오는 정상적인 회사에서 배당 성장 자체도 상당히 높은 이런 회사죠. 그래서 제가 배당 이론에서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뭐 라이브 꾸준히 보시던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시면 여기 매출액은 크게 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만 조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아, 그러면 이 회사는 뭐 주가 오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뒤쪽에 가시면은 점점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주식회사 인상가 35년 역사의 주겸응용식품 전문 제조 유통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들은 주겸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겸이란 게뭐 어떻게 뭐 우리가 신안의 염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염전에 있던 그런 천일염들을 사와서 주겸에 넣고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얘들도 원가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나오는 물건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가격은 반영을 하는데 일정 시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시장에서 아, 이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주경 가격도 올려야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 매출액 자체는 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매출액이 올라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매수를 갖다가 장내에 매도를 하셨어요. 매도를 하시면서 아, 시장에서 2,000원대부터 파셨죠. 2,000원대부터 4,000원대까지 이렇게 파신 거 어떤 의미냐? 이분들이 그 회사 임원들이거든요. 파셨다는 얘기는 아, 우리 회사의 가치는 실제적으로 이거보다 안 돼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을 때 임원부터 팔고 다시금 저가로 떨어졌을 때 주우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임원 내역을 보시면 여기 대장님은 안 팔았어요. 대장님 왜안 파느냐? 아까 배당 성량이 30%가 넘었잖아요. 대장님은 배당만 받으셔도 충분하다. 그런데 대장님 아래에 있는 이 김영석이란 분은 뭐 자녀분이거나 아니면 뭐 특수관계인 중에 아들이나 가족이겠죠. 그런 분들이 이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두 분, 아, 팔아야 되겠다. 야, 팔아, 팔아. 이러고 나서 저가에서 나는 다시 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남은 분들은 뭐 어쨌든 소유 주식수가 없으니까 팔았다는 그 내용은 없는 거고요. 두배 넘게 급등한 소금 테마주 인상과 다음 주부터 286만 주의 매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죠. 저는 테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약국을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인상과 소금 팝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상가가 그냥 매출액이 좀더 올라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후쿠시마 방류 테마 때문에 소금이 올라갔다. 왜 이거에 관심이 없었느냐? 네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죠. 삼중수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계산을 해보거나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 뭐 그런 이슈에 대해서 과거부터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은 지금 뭐 방류가 해산물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그다음에 뭐 반감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크게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 가시면 또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어쨌거나 다음 주부터 소금 관련 기업 인상가의 신주 280만 주가 시장이 순차적으로 상장이 된대요. 아까 회사 자체가 상당히 건전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었는데 전환사채가 있다.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그런 한계 기업들이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금융감독원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뭐 51억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남아 있는 게 6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인상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테마주를 엮이면서 소금 소유가 늘자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이다.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금 소유가 늘어나서 원재료를 갖다가 비싸게 매입하게 되면 얘들은 제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이 없다. 경쟁력 있을 수 있겠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소금들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됐을 경우에. 그렇지만 소금의 가격은 지금 테마주니까 일시적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면은 아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환사채 발행 대상자들과 좀 많이 달라요. 삼성증권 주식회사, 뭐 미래에셋증권회사, 뭐 이런 식으로 유한책임회사, KLH 파트너스 이런 곳에서 투자를 다한 겁니다. 그리고 또뭐큰 금액은 들어오지 않았겠죠. 대부분들이 시설자금 운영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반적인 원론으로는 상장 이틀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수도 거래를 통해 가지고 D 플러스 2일날 결제이기 때문에 당일날 결제를 하고 뭐 미리 팔고 그다음에 공매도 갚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어쨌든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량 상당히 터지면서 이렇게 긴 양봉 꼬리 잡고 내려왔죠. 그리고 임원들 자체가 이 구간에서 팔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 회사 임원들보다 인상가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미 이거를 사신 분들은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뭐 평단가가 상당히 높은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좀 결단을 크게 하셔야 될 거고, 물론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라는 게 합리적인 이상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보셨지만 인지부조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인지부조화라는 거는 내가 이 가격대에 있는 걸 갖다가 이더 높은 가격대에 잘못된 인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이 가격대에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헐값일 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목표는 합리적인 방법, 금융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 가격을 갖다가 적정하게 가치 평가를 해서 매수를 하면은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 안전마진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다? 워렌 버핏이나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그런 그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방법과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오늘 좀 재밌는 기사 나왔어요. 수익성 겨우 회복했는데 라면 업계가 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라면 업계도 이 곡물 가격 때문에 따라서 올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인상가도 똑같이 되겠죠. 원재료에 대한 이 소매 가격이 올라서 라면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와서 다시 주경 가격이 떨어지니까 너희 가격도 낮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다시금 주경이 떨어졌을 때는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주가 자체도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궁금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매출액 자체 유보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환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했을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21년도 4월 20일에도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전환사채 들어온 애들 보면은 웬만큼 괜찮은 펀드 애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환사채권을 가지고 왔을까? 일시적으로 얘들은 시설자금을 갖다 항상 이렇게 전환사채로 받고 주기적으로 주가의 등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면서 전환사채로 이제 기관은 차익을 보고 나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자체를 갖다가 자본으로 전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놓고 알먹고죠. 거기다가 이번에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간 테마를 탔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냥 그 특수관계자 임원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 한번 물리면 일정 주기 이상을 버틴 다음에 다시금 탈출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데, 그게 적어도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처럼 후쿠시마 방류 테마가 더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없겠죠. 제가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삼중수소 그런 거 무거워서 깔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모든 방류소가 이제 그 풀렸을 때 희석되는 양도 상당히 있다는 것도 아는데, 과거에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야, 오징어는 집이 없어. 오징어는 집이 없어. 일본도 가고 뭐 러시아도 가고 다 가. 이제 니들 회 어떻게 먹을래? 이거였죠. 그런데 우리들 지금 회, 오징어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이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그냥 야, 회못 먹겠다 이 얘기를 한번 했다가, 지금까지도 회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모임 나가면 저랑 회자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되게 오래된 시간 동안 오래된 잘못된 정보가 깔려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잘못된 정보로 인지부조화를 일으켜가지고 인상가 주식을 폭등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가 안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겠죠. 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좌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6월 16일 날 가디언즈 종목 한 종목 더
10% 수익률로 청산을 했어요. DY 파워 14,000원에 매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계신 분이 올해 초에 저와 이제 인연을 맺어주신 선생님인데 올해 초에 손절한 금액을 여기 와서 익절로 바꾸면서 새삼 시간에 투자한다는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초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얼마 안 돼요. 적어도 뭐 한 3, 4개월 정도 되겠죠. 요 3,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손절한 부분 다 만회하시고 익절로 지금까지 했던 방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가디언즈 멤버십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워렌 버핏을 추종하는 그 안전 마진을 추구하는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종목당 5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지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금은 얼마를 넣으시든 간에 버티시면 됩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면 당연히 올라오겠죠. 워렌 버핏은 항상 그렇게 부를 축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디언즈 멤버십은 포트폴리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이 종목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지루하실 수가 있다. 다른 종목들은 갈 수도 있고, 이 종목 안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10종목 중에 한 종목만 어느 게 먼저 가는지 제가 안다고 하면은 한 종목으로 진행을 하지 뭐 하려고 포트폴리오 하겠어요. 그죠?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똑같은 겁니다.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목을 갖다 편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민감도, 위험도를 갖다 리스크,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드디어 매도 수익반을 한번 접근을 해볼 시장이 된것 같아요. 제가 매크로 증시 현황 이상의 그 영상에서 맨날 올라드리면서 총 시황을 갖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도 수익반 이벤트로 지금 선착순 월 10만 원으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이용하시는 반응이기 때문에 신용 설정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자금이 얼마가 되시든 간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월에 1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니까 버티실 수 있는 분들,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단타클럽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단타클럽을 갖다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타사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타사처럼 매수 매도고 활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는 걸 아시죠? 이 사이클처럼 투자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그래서 그 우량한 종목이 가는 시장이 있고 안 가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이 딱안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버텨야 되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클럽에 대해서 제가 가격대를 크게 받지 않고 이렇게 평생 12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10만 원 방에서 빠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10만 원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요거 두 가지 함께 이용하실 분들은 월에 평생 15만 원으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가디언즈 매도클럽은 매도스윙이라고 보내주시고 단타클럽은 단타클럽이라고 보내주시고 포트폴리오 운영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과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과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식으로 뭐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올려주면서 전환권을 행사를 하고 털고 나가는 모습 기관이라고 해서 이런 거안팔수 있는 이유는 없죠. 그죠? 안팔 이유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하고 나서 이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임원들까지 같이 팔아버린다. 언제부터? 2,000원이 넘었을 때부터. 임원들이 대략적으로 자기 회사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원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가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심각하게 오버슈팅이었던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갖다 전고점을 한번 뚫어보려고 접근을 했다가 전환가에 나오는 물량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굳이 이거를 해야겠느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채말이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후쿠시마, 방류, 이거밖에 없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사재기가 몰렸기 때문에 소금에 대해서 사재기가 몰린 거지. 소금을 만들어서 원재료, 그 소금을 사서 원재료로 주경을 만들어야 되는 이 회사의 가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회사 자체가 소금을 천일염으로 해서 만들었다면 좋은 회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소금을 원재료 바탕으로 해서 주경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 이 종목 하실 바에야 여기 아래에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 한번 연락을 해주시는 게 워렌 버핏처럼 안전 마진을 남겨가실 수 있는 투자가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목적 자금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도 제가 왜 인산가 안 산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아실 거고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좋은 회사들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좋지 않은 회사, 테마주를 피해야 되는 회사들은 영상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무료도 정말 퀄리티 높습니다. 그냥 영상 시청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웬만큼 유료 강의 들으시는 것보다 퀄리티 높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는 이제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